먼저 등장 작품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라이트 노벨이자 애니메이션화된 작품입니다. 오타쿠 주인공인 아키 토모야는 벚꽃이 흩날리는 언덕길에서 만난 소녀에게 흥미를 품고 그 소녀를 메인 히로인으로 삼은 동인 게임 계획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소녀가 클래스메이트 카토 메구미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같은 학년의 미술부 에이스 사와무라 스펜서 에리리와 우등생 선배 카스미가오카 우타하를 끌어들여 메구미의 협력 아래 어떻게든 동의를 얻어내 코믹마켓 참가를 위한 서클을 만들어 게임 제작을 시작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품화된 캐릭터 카토 메구미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본작의 메인 히로인입니다. 토모야가 설립한 동인게임 제작 서클 블레싱 소프트웨어의 두 번째 멤버이며 서클 내 역할은 게임 내 메인 히로인의 모델과 스크립트 작성 보조, 각종 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세상사에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고 이해심이 많은 성격이기 때문에 오타쿠가 아님에도 서클 멤버들의 억지에 잘 어울려주며 자칫 개성이 넘쳐 쉽게 충돌할 수 있는 서클 멤버들 사이에서 완충제 구실을 하며 서클 내 인간관계를 잘 조절해주는 인물입니다.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 모습입니다. 핑크풍 배경에 피규어 사진으로 연출된 패키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좌우 면에는 앞뒤 모습 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럼 제품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하죠. 타이토 코어풀 피규어 방식의 블리스터 포장 형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는 따로 포장되어 뒤쪽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네요. 제품 모습입니다. 라이트 노벨 11권의 표지 복장으로 추정되는 이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친 복장의 카토 피규어입니다. 조명 차이인지 샘플에 비하면 전체적인 색감은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카토의 단발머리 표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리 쪽 접합선이 보이긴 합니다만 뭐 경품 피규어인 만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눈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느낌은 나쁘지 않지만 각도를 좀 타는지 이 샘플 이미지나 원작 느낌보다는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는 것 같네요. 제품명에도 나와있는 이 룸웨어라는 명칭, 한마디로 집에서 편히 입는 의상인 것 같습니다. 원피스 복장에 가디건을 걸친 형태이네요. 스웨터는 이 독특한 조형으로 이 특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웨터 부분은 탈착이 될까 싶었는데 잘 고정되어 있어서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리 쪽은 복불복이겠지만 긁힘이나 도색이 튄 것 등이 발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상품은 발목의 복사뼈 쪽에 흰색 도료가 묻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베이스는 원형 베이스에 리본 장식 및 캐릭터 이름이 들어간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발의 고정부가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베이스에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외발로 선 형태이지만 무게중심이 문제가 되는 조형은 아니네요. 개인적으로 보는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작품의 메인 히로인인 카토의 경품 피규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통칭 히로인복이나 교복이 아닌 룸웨어라고 하여 조금은 튀는 복장으로 나왔습니다. 히로인다운 귀여움을 어필하는 느낌으로 나온 조형이라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타이토 경품인 만큼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아서 가볍게 수집하기에 좋을 상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주의 포인트입니다. 보통 맨다리 조형의 경우 이염 등의 문제가 나오기 쉬운 만큼 마감 상태 등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겉옷 파츠는 걸친 상태로 되어 있어 언뜻 보면 분리가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일단 분리가 되지 않도록 고정된 형태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 견해입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도 및 가성비 측면에선 만족할 수 있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샘플 이미지에 비교하면 색상 톤은 조명 차이로 인한 것인지 약간 차이가 느껴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퀄리티는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특히나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복장이 아니라 나름 신선한 조형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카토 메구미라는 캐릭터의 팬으로서 이 복장 버전별로 수집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구매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